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야기를 노래처럼, 노래를 이야기처럼 하는 이야기하는 늑대입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9일 오전 1시 21분. 작가되기 12일차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영상을 조금 일찍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 시간대인 1시에서 2시 사이 영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밤입니다. 또 일주일이 지나갔네요. 불금. 뭐,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제 나이를 밝히진 않았지만, 불금이라는 게 그렇게 큰 의미로 다가오진 않습니다. 물론, 여느 날보다는 분명히 좀 더 기분이 좋습니다. 여유도 있고요. 왜냐면 내일 쉬기 때문에. 그런 불금인데 좀 피곤합니다. 아까 일 마치고 들어와서 아내랑 야식을 좀 먹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피곤하네요. 그래서 깔아지려고 하는 몸을 부여잡고 글쓰기를 시작합니다. 글쓰기 시작을 할 때도 어떤 내용을 쓸까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다 보면 시간이 자꾸 가고 계속 미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냥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러면 뭐라도 쓸 거니까요. 물론 이렇게 영상을 제가 만들다가 아니다 싶으면 다시 뭐 자르고 시작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이왕 시작했으니까 소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가보는 그런 마음으로 글쓰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피곤할 때 이렇게 밀어붙이면 나름대로 또 어떻게 해나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밀어붙이듯이 카메라를 켰습니다. 피곤합니다. 오늘은 뭘 써야 될까? 역시 오늘도 따뜻한 커피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까 아내랑 야식을 먹다가 문득 그모 연예인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사귀어오다가 헤어지고 모 연예인끼리 연예인 커플입니다. 모 연예인끼리 꽤 오랜 시간 동안 사귀다가 헤어지고 나서 새롭게 만난 사람하고 한 1년 만에 만나고 이제 결혼하게 됐다라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있잖아요. 역시 결혼할 사람은 따로 있는 건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문득 결혼할 사람이 정말 따로 있는 건가? 그냥 뭐 1년을 만났건 5년을 만났건 10년을 만났건 간에 헤어질 사람은 헤어지는 거고 결혼할 사람은 결혼하는 거고 반대로 10년을 만났건 5년을 만났건 1년을 만났건 역시 결혼할 사람은 하는 거고 헤어질 사람들은 헤어지는 건데 결혼할 사람이라는 게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주제로 한번 써나가 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쓰는 것도 쉽지 않지만 첫 문장 시작도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이 2021년이죠.
아까 한 2시간 정도 전에 야식을 먹으면서 갑자기 생각났던 주제를 바탕으로 글을 쓰려니 잘안 써지네요. 아, 확실히 피곤하네요, 지금. 제 스스로가 피곤한 게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살짝 답답하네. 한동안 만나는 사람도 없었고, 사람 만나는 부분에서 적성을 띨 나이도 지난 시점이었다. 애초에
그렇게 오래 연애하더니 헤어지고 다른 사람하고 1년 정도 연애하다.
아이고, 정리가 안 되네. 간단하게 쓰자, 간결하게 쓰자라고 항상 다짐을 해도 계속 늘어집니다. 뭔가 좀 부족한 건 아닐까, 어색한 건 아닐까, 더 써야 좀 글다운 건 아닐까라는 생각에 계속 늘어집니다. 그걸 끌어내고 간결하게 가자고 마음을 먹고 먹어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느낌이 있죠. 말이 많아지는 거. 말이 많아진다는 건, 할 말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명료하지 않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고 명료하지 않은 걸, 명료하지 않은 걸 상대에게 이해를 시키려다 보니까 자꾸 말이 많아지는 거죠.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열을 가리기 힘든 부분이고 그럴 필요도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시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말 간결한 문장과 단어로 내용을 표현하는 거니까.
그만 써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1시간 반이 넘어갈 것 같은데. 오늘은 좀 피곤해서 간결하게, 정말 간결하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글을 좀 간결하게 쓰고 싶은데, 오늘 특히 좀 피곤하니까 더 간결하게 쓰고 싶었지만, 결국엔 또 늘어지네요. 여러분, 졸립니다. 졸면 안 되는데, 마무리해야 되는데. 맞춤법 검사.
케하우스. 아이고, 드디어 다 썼습니다. 1시간 20, 30분 됐을 것 같은데, 짧게 쓰려던 글이 길어졌습니다. 연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좀 나올 수 있겠지만, 어떠한 내용을 간결하게 써보자고 마음먹었는데, 그 부분이 또 늘어진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불금을 마저 좀 즐긴 뒤에, 내일 다시 작가 대기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